Chapter 12, Question 1. Consider a situation in which the principal is the seller and the agent is the listing agent. Which of the following events will terminate the real estate agency relationship? 1. The principal's refusal to accept an offer to purchase presented by the agent where the offer exact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in the listing contract. 2. An act of the principal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continuation of the agent's authority. 3. An offer by the agent to personally purchase the principal's property. 4. The revocation of an offer to purchase by the offeror before the principal can accept it. 자,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어떤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있어요. 자, 프린시펄이 있고요. 프린시펄이 셀러고 에이전트가 리스팅 에이전트입니다. 네, 리얼터가 집 그 판매하는 에이전트래요. 이런 상황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을 자, 이런 에이전트 관계를 종료시키는 건 뭡니까? 자, 1번 볼게요. 프린시펄이요, 뭐를 거절했냐면 오퍼를 액셉트하는 걸 거절을 했어요. 어떤 뭐 누가 바이어가 얼마에 산다고 했나 봐요. 근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스팅 컨트랙에 있는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에 팔기를 원했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조건에 어떤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 주인이 거절했어요. 이러면 계약이 종료됩니까? 계약 종료되지 않죠. 네, 이 주인은 이렇게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1번 이런 걸로 이렇게 오퍼를 거절했다고 계약이 터미네이트 되진 않습니다.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어떤 프린시펄의 행동이요, 맞지가 않는데요, 계속 안 맞는데요, 어떤 저기 그 에이전트의 어떤 권한과 이거 이렇게 되면 터미네이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라고 했는데 집을 팔려면 쇼잉을 해야 되죠. 쇼잉을 하려고 근데 그 집에 셀러가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리얼터가 쇼잉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셀러한테 연락을 해서 뭐 언제 쇼잉하러 가겠다 이거 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셀러가 안 된대요. 뭐 집을 팔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어떤 그런 리얼터의 권한과 그 계약에 의한 권한이겠죠. 그 권한과 어떤 주인의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은 이 에이전트 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돼야 되죠.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에이전트가 퍼스널리 그냥 개인적으로 오퍼를 냈어요. 네, 지가 파는 집인데 지가 오퍼를 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터미네이트 됩니까? 터미네이트가 되지 않아요. 터미네이트가 되려면 이 계약 관계 종료되려면 이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집 계약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퍼야 할 수 있죠. 오퍼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한 거 가지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아니고요. 4번. 자, 어떤 오퍼를요 누군가가 리보케이션 취소했어요. 퍼처서가 저기 취소했나 봐요. 바이어가. 그러면 계속 집 팔아야지 뭘. 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4번. 자,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